대한민국의 최첨단 정보와 미디어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상암동의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그 가운데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곳이 있습니다. 다양한 불빛과 소리가 한데 어우러져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 디지털의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디지털 파빌리온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아이들이 마음을 빼앗기는데요. 귀여운 꼬마가 정성스레 그린 사자 한 마리. 아니 근데 방금 그린 사자가 스크린에 떡하니 등장하는데요. 저기 저기 저런 동굴 주기 예. 직접 그린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꿈만 같은 일. 라이브 스케치북이 그림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건데요. 어제도 왔는데 너무 재밌어해서 네. 또 왔어요. 오늘.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특히 재밌어하네요. 그러다 그건 뭐예요? 이걸 조용히 시키는 거 뭐야 지휘자요. 음악 체험이 가능한 디지털 멜로디관. 그리고 꼬마 숙녀의 손길에 따라 소리가 흘러나오는데요. 이게 뭐예요? 네, 끈이 없는 하프예요. 끈이 없는 하프. 줄 없이도 연주가 가능한 하프라니 신기하기만 한데요. 미래에 일어날 법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곳. 이번엔 세계여행을 한번 떠나가 볼까요? 어깨를 움직여서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는데요. 다정하게 딸과 함께 떠나는 외국 여행. 여기 싱가포르예요. 아, 싱가포르? 와, 정말 다녀왔다 해도 믿어질 것 같은데요? 그 아빠랑 싱가포르 갔다 왔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사진이 이렇게 찍혔을까요? 다른 한쪽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노랫소리. 노래에 맞춰 로봇들이 춤을 추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댄스 공연. 동작 하나하나 정교한 춤을 보고 있으니 여느 걸그룹 공연 부럽지가 않습니다. 디지털에 관련된 전시랑 체험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요. 이 모든 게 무료라니 꼭 한번 가볼만 하겠죠. 첨단 산업도시로 떠오른 상암동.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특별함이 숨어 있는데요. 와, 들어서자마자 우아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요.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네페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티들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벽면 가득 놓여있는 것들이 다 티라고요? 아니, 이게 대체 몇 개인가 하니 모두 400여 개라는데요. 네, 맛이 다 확연하게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어요. 확인 한번 들어갑니다. 원하시는 차를 저희가 차 모양도 보여드리고 네. 흔들면 좋은 냄새가 많이 나요. 요거를 아, 시향을 하시면 되세요. 200년 전통이 깃든 깊은 향기의 차와 그 풍미를 더해줄 달달한 디저트도 많이 있는데요. 세계 3대 티를 맛볼 수 있는 티하우스. 한 번쯤은 이곳에서 작은 사치를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화려한 볼거리 가득한 상암동이지만 그 안에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도 있는데요. 상암동의 평화공원. 공원의 작은 호수 너머에 그 공간이 있습니다. 들어서자 벽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데요. 아, 너무 예뻐서 그냥 쭉 갔죠. 벽에 새겨진 그림들. 보통 그림이 아닌데요. 이곳 숲과도 관련 있는 작품들입니다. 하늘공원 보러 왔는데요. 입구에 이제 위안부 소녀들을 위한 그런 거라는 걸 보고서 들어왔는데 그림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 그림도 너무 감명 깊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도 하게 됐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조성된 숲.
올 10월 5일에 문을 연 소녀들을 기억하는 숲입니다. 할머니들이 사용한 물건들과 직접 그린 그림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는데요.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십시일반 힘을 보탠 손길들 덕분이었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 이름도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요. 할머니들의 명언들이 이렇게 바닥에 각인되어 있어요. 할머니들의 마음도 깃들어 있는데요. 이 돌담이랑 이 자리가 저희 그 정원의 중심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그거잖아요. 다시는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할머니들의 간절함. 그 정의로운 메시지를 형상화한 돌담입니다. 이 춘향목 마루 보시면 여기는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생존 할머니의 족상을 직접 딴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 이렇게 정원을 보시면은 그 당시 위안소 소녀들이 가장 그리워했던 고향집 뜨락을 생각하시면서 할머니들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픔 가득했던 지난날의 역사. 이 숲은 우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